나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 시절에 그 대학을 와서는 이제 구상을 안 하고 추상 조각으로 이제 돌아섰지만 대학 시절에는 그 인물 구상을 되게 우리 시절에 뭐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그 사이에는 대부분 대학에서는 주로 구상 인체를 공부하죠. 근데 이렇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인데 이건 이제 성전 기둥을 하기 위한 걸로서 이렇게 돌았으면 이제 이쪽도 인물 얼굴이 또 다른 인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동양스러우면서도 약간 서구적인 얼굴이 이렇게 넓적하면 조각한 사람 싫어해요. 평면인 얼굴은 붙일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는 돌아가면서 그 묘한 그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얼굴 좋아해요. 평면적으로 이렇게 납작해 가지고 붙인 것처럼 되어 있는 얼굴 조각으로 붙이면 정말 조각 같은 그런 얼굴 붙일 게 없어서 참 싫어하죠. 모델을 고를 때도 입체적인 그런 얼굴이 진짜 잘생기고 싫증나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을 그 대리석 성전 기둥을 위한 조각인데 이렇게 인체를 양옆에 빡 눌러서 샤프한 모습으로 콧날을 이렇게 만들고 눈은 조형성에서 눈이라는 것은 별로 대단치 않아요. 구멍으로 표현했어요. 뿍뿍 들어가는 구멍으로.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코와 이 얼굴 형통을 조형적으로. 그리고 이게 네모로 파진 속에다가 그 얼굴 집어넣음으로써 머리가 가지는 효과도 내면서 그 빛을 잘 조절해줌으로써 조각이 더 돋보이게 되죠. 양옆에 그를 빛을 가려줌으로 해서 더 조형성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 된 거죠. 이건 성전 조각을 위한 기둥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멈춰서 계속 쌓아가면은 높은 두 배로 확대시키거나 또 그런 걸 계속 이걸 기둥으로 이렇게 브로크처럼 벽돌처럼 쌓아갈 수가 있죠.